약간 교보에 투자를 잘안 하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아케이. 이러면 도어가 2개 열리나요? 궁금하네. 비숍 아니구나. 비숍인 줄 알았네. 그래서 괜찮네. 미스틱 도어 유효 옵션이구만. 불빔. 애매하네. 뭔가 18성 줄줄 하려다가 좀 미끄러진 느낌인데. 템이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네. 하트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지. 마마이 마마올. 없지, 이인트 마려.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제 하드 루시드 윌 격수까지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무릉층에서 한 한두 층 정도 모자라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우선 오늘은 18성 둘둘하다가 몇개 미끄러져서 저거를 다 끝낼 건데, 저거를 끝내도 이제 한참 부족해서 몇층 올리면 됩니까? 지금 49층 12분대에 나오거든요. 근데 몇층 올려야 되는 거지? 썬콜은 이 무릉이 좋아서 층수를 좀 까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51층까지는 봐야 된다고 2층만 더 올리면 되네요?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야매로 올리고 싶진 않고. 야매 말고요. 다른 사람들은 야매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좀 눈치 안볼 정도로. 아니, 야매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극딜기 하드 루시드, 그죠? 네. 진일라. 제가 극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드링 교체하면서 하거든요? 네. 그죠? 무릉도 어떻게 그렇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갈수 있는 스펙을 만들고 싶은 거라서. 여유 컷을 들어가고 싶다. 네네, 좀 이제 하스데미도 3, 4인 격으로 좀 다닐 수 있고 그 정도까지. 이게 지금 시드링 안 쓰시죠? 지금 웨폰 3렙 저거 효율 좋은 거 하나만. 결론은 시드링을 써요. 그죠? 보스에서 쓰잖아요. 네. 결국에 시드링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차피 반지가 하나 빠진단 말이죠. 제가 지금 생각한 게, 그래서 시드링을 4렙을 먼저 사느냐, 아니면 리레링 4렙을 사느냐, 아니면 이제 벨트를 이제 탈베르로 바꿔야 되냐, 아니면 이제 얼장을 바꿔야 되냐. 머니가 얼마나 있지? 한 사냥 뭐 이렇게 꾸준히 해서 한 달에 한 50억 정도 썼고. 이것저것 다 했더니 한 달에 50억입니까? 투자를 다 했더니? 네. 그 정도, 50억 정도? 일단은 템을 올리기에는 별로예요. 아이템 구성이. 네네. 올리면 손해란 얘기지요? 네. 장갑도 그렇고, 망토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불템에는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아직. 아니, 교과템이요. 별로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려면 애기를 돌릴까 말까 그거 고민이거든요.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악의 상황일 때 에디셔널 레이어에서 에픽을 올렸을 때 45만, 44만 원 정도 썼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에디셔널을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두줄 띄우기가 넘사벽이에요. 네네. 아무거나 두줄 띄우기도 심지어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에디셔널 작업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매를 올리. 아니죠. 아이템을 새로 팔고 새로 사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겠죠. 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직작한 거여가지고. 아, 그렇긴 하죠. 요즘 보니까 이게 루나 서버인데도 법사 메모리 별로 없어요. 팔벨도 10성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 얼장도 샤이니 레드 매지션 그거 보고 있는데 메모리 없어가지고 그 하트를 먼저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돈이 50억밖에 못 버는데 하트를 이렇게 높은 걸 맞췄어요? 아 그냥 좀 욕심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보장 굿셋은 유지하시려고요? 아니요, 이제 벨트를 바꾼다면 깨는 거죠. 그럼 반지를 한 짝 또 깨겠군요, 그죠? 네, 반지는 이제 저기 이벤트 링 하나 있어가지고 저걸로 대체하다가 다시 또 반지를 바꾸면서 얼장을 바꿔야지. 아, 마이스터 링은요? 10%에 22성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30%에 22성까지? 네. 어빌리티 바꾸는 거 어때요? 어빌리티는 저건 아까워서 못 바꿀 것 같아요. 저라면 449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첫줄 50% 써야죠. 제가 뭐 매액이었으면 좀 이해하겠는데 아액은 좀... 아,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게 우선... 아, 네네. 네. 템세팅이 매액 100%는 맞췄어요. 그리고 뭐 농장 뭐 이런 거에서 뭐 110 몇 프로 되는데 네네. 이제 아획을 더 맞추는 게 효율이 있냐 없냐. 아액을 일단 맞추는 기본적인 이유는 67%를 맞춥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어빌리티까지 해서 한 100%가 넘게 나오는데 네네. 이걸 더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맞추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아이템이 아액이 200%라고 운영자가 매칭을 해줬죠, 그죠? 네네. 근데 100이냐 200이냐 저는 뭐 요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맥시멈이 200이니까 최대치를 일단 맞추고 보는 거지. 한 시간에 몇 마리나 잡아요? 13,000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개 먹어요 한 시간에? 좀 잘 뜰 때는 10분에 하나 먹고 좀 안 나온다 싶으면 30분에 하나 먹을 때도 있고. 한 시간에 평균적으로 한 다섯 개 먹나요? 다섯 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평균적으로 4개 정도. 아, 네 개? 네네. 네 개? 다섯, 네 개 정도라고 치면. 제가 엠버 했을 때 맥시멈이 17,000이잖아, 그죠? 네네. 신전에서? 그럼 보통 한 10개 정도 먹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 요 정도면은 아에게 느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군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생각을 한 게. 네네. 박물을 이제 무기 큐브를 해서 박물을 빼고 스펙을 넣을지. 그게 야매 아닙니까? 박물을 빼서 무릉을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박무가 아니더라 박무를 빼는 게 아니더라도 잠재를 좀 돌려서 더 높은 효율을 가질지 아니면 또 보조를 또 새로 팔고 새로 살지. 저라면 일단 유니온도 싸게 사온 거여가지고 8,000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아쉽네. 아이템은 말씀한 대로 좀 애매해요, 확실히. 여기서 뭐 AD 조금 바꾼다고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죠? 사실상 뭐 22성 레전더리 에픽 이런 거 사오는 게 맞긴 하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벨트를 바꾸는 게 맞느냐. 털벨은 그렇죠. 제가 만약에 산다 하면 한 10성 보고 있거든요. 10성을 산다고요? 10성 네. 가격이 꽤 나갈 텐데 한 100, 150억, 200억씩 나가지 않나요? 옵션 그래도 좀 떠져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별만 달려 있는 것만 봤는데 한 80억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제일 안 좋은 게 탈벨이죠, 가성. 근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 가격 대비 탈벨이 안 좋은 이유가 5성부터잖아요, 그죠? 네. 그럼 6성이 되면 가격대가 막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부터. 네.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마력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것도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은. 네. 15, 16성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걸 투자할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낫긴 하죠. 그럼 먼치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템을 먼저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서 한 달에 50억밖에 없는데 저는 좀막한 달에 50억인데 어떻게 10성까지 이렇게 막볼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 아, 좀 기간을 길게 보고 있어서 이게 최소가 50억이지 좀 많으면 100억, 200억까지 가능한 거라서. 그렇다. 네네. 저라면 보조무기. 보조무기요? 한 어느 정도로? 깔끔한 걸로다가. 밑에까지요? 그렇지, 최소 21%다가. 이유는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끼고 있는 보조파라도 한 70억씩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저 70억에 사온 거예요. 그러면 한 50억 정도 투자하면 깔끔한 걸로다가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다음은 벨트? 벨트가 좀 애매하긴 하죠. 역시 탈벨 아닌가 싶긴 하네요. 얼장은 나중인가요? 월장이요? 월장 20성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다 옵션 띄워져 있는 거 사야 되거든요, 월장은. 그죠? 네. 그런 걸 고려해야긴 해야죠. 근데 월장 20성 거친 다음에 놀 12로 갈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애매하기도 하고요. 엠블은 그냥 냅둘까요? 엔더은 뭐, 굳이 급한 거 아니면은, 일단 쓰는 게 낫죠. 옵션이 어떻게 뜰지도 모르고,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아예 보장을 깨야 될것 같았대, 이러면은, 그죠? 네, 이제 그래서 깨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굳이 그런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싸게 나온 걸 먼저 살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템이 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아이템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구장창 그걸 계속 기다릴 순 없으니까. 네. 당장 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 어빌은 안 바꿉니까? 어빌이 저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어빌은 좀 너무 아까워서 아, 400? 다시 띄울 자신도 없고. 오? 450만 있는데 법치 50%못 띄우더라도 괜찮지 않나요? 법치가 되게, 썬콜이라든지 불독, 비숍 이런 게다 법치 영향력이 어마무시할 텐데. 12%는 그냥 감수하고 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쉽네요. 아쉽. 한번 고려 같아요. 진지하게 네. 해보실 만할 것 생각을 해볼게요. 같아요. 어차피 뭐 끝까지 갈 거면은 법치 50% 써야죠. 그리고 이제 뭐 아에기야 두 번째 세 번째 줄도 그래도 15% 나오니까요. 요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유니온도 조금만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유니온. 또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그 시드링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시드링이요? 시드링 사면 좋죠. 말 그대로 이제 교불에 투자하기 싫으시면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아니요, 순위를 따지자면은 어떻게 이거는 될까요? 효율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리레링. 네. 그 다음에 웨폰. 다 탈앱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겁니다. 그 다음 링 오브 썸. 그 다음 크리 데미지. 레벨 버프. 거의 요 정도 순위인 것 같던데. 다 가격이 순위더라고요. 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아, 그러면 템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은 시드링을 먼저 해야 될지. 그거야, 이제 뭐. 말 그대로. 한쪽은 교불이고, 한쪽은 교과잖아요. 네. 그런 선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아이템이 좀, 아, 이번엔 좀 리렉 같은 게좀 싸게 나왔네 하면 리렉 가는 것이고. 또 3렙짜리 애매한 거 사기도 그렇고. 교불이다 보니. 요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해야겠죠. 또 있습니까? 아, 된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럼 천천히 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이지하고만 강력한 성공. 스임.